적의 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력과 인심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고상한 말과 큰 소리만으로 하늘을 덮을 듯한 흉악한 적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이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브이로그 유튜버 히버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 광해나 드라마 왕이 된 남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사건, 인조반정 당시에 군사들이 궁으로 진입했던 문, 창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옛날 창의문의 모습입니다. 창의문입니다. 광해군은 원래라면 왕이 될 수 없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장 똑똑했던 아들인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정통성을 메우기 위함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 친형과 이복동생을 살해하고 후인 또한 폐위시키는 일명 폐모살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를 명분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인조반정 당시에 군사들이 궁으로 진입했던 문이 바로 창의문입니다. 광해군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대동법과 중립외교입니다. 먼저 대동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인데요. 공납은 조선시대 3대 세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공납은 한 가구당 부과된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였는데요. 그런데 한 가구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같은 양의 세금을 내야만 했었고 특산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세금을 부과하여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중간 관리자들의 폐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완성된 대동법은 1결당 12두라고 정확하게 세금의 양을 명명하는데요. 결은 토지를 세는 단위이고 두는 곡식을 세는 단위입니다. 1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 가구에 매기던 세금이었던 공납을 땅에다 매기는 세금으로 변경하면서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파격적인 세금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대외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는 임진왜란 직후로 명나라가 쇠퇴하고 훗날 청나라가 되는 후금이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사대의 예를 다하던 조선에게 명은 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성리학을 우선시했던 대신들 또한 이에 동조하는데요. 하지만 쇠퇴하는 명나라를 섣불리 도와주었다가 훗날 후금이 더 커지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명의 편을 들지도 후금의 편을 들지도 않았던 정책이 중립외교입니다. 네. 광해군은 그가 재임 기간에 행했던 정책들과 행동들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왕인데요. 그런 만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도 한번 광해군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역사로 또 다시 만나요.
파이버. 바람 불고 비 날림에 성머리를 지나네. 독한 기운 응달에 오르니 백청 누각이라. 푸른 바다에 파도 사나운데 땅거미가 내리고 푸른 산의 슬픈 기색은 싸늘한 가을띠였네. 가고픈 마음에 질리도록 왕손초를 보았지만 나그네 꿈은 어지러이 제자주에 깨이누나. 고국의 존망은 소식마저 끊기고 안개 낀 강 위에 외딴배에 누웠노라.